부서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WD입니다. 자, 이번에도 팁스 영상이 올라옵니다. 예,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오늘도 할타님 모셨습니다. 장이크 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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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타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너무 팁스 자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팁스를 자주 올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신이 날 때. 아, 첫 번째는 신이 난다. 예, 신이 날 때. 그 다음에 예. 누군가가 예. 이거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보고 예. 아, 여기 이건 정말 좋은 내용이다 했을 때 예. 한번 알려드리자. 왜냐하면 저도 팁스를 하는 게 네네. 뭔가 알려드릴 게 있을 때 팁스를 하는데 그렇죠. 저희 머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뭐를 궁금해 하시는지 뭐를 알려드려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몰라. 예. 그런데 네. 소재를 두시면 네네. 아 좋은 소재다 하면 바로 하게 네. 되거든요. 또 요건 뭐 질문과 답변에서 못 하고 그렇습니다. 간단해 예.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예. 길게 풀 때는 팁스로 그렇습니다. 예. 자, 첫 번째는 신이 나셨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응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신이 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예. 자, 팁스 자주 보고 싶으시면 댓글을 많이 남겨라. 예, 그겁니다. 자, 요 팁스 내용 한번 읽어드려도 될까요? 예, 댓글 예. 한 개 올라왔어요. 예, 예. 궁금하신 내용이 예. 올라왔는데 제가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WD 할타 행님, 요즘 20대 젊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 지인도 보증금 미지급에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방법 한번 설명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WD 할타 형님, 선한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니까요. 아, 이거 뭐 선한 영향력까지. 예, 어쨌든 질문 감사합니다. 요거 예. 팁스로. 그렇습니다. 예. 예.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분이 네네. 그 쓰레빠님인데 쓰레빠님 예 쓰레빠님인데 저희를 굉장히 많이 예. 지지해주고 예, 예, 예. 도움도 많이 주시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멤버십 가입도 예. 응원단으로 가입해 주셔가지고 필요 없는데 예. 멤버십 갈 필요 없는데 가입하셨어. 그리고 예, 예. 사전점검도 섭외도 해주시고 아 맞아요 맞아요 백방으로 알아봐 주시고 하시는 맞아요. 고마우신 분인데 예, 예. 1문 질문에 예.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예. 무슨 오류가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이분만 높게 보시는 것 같아. 아, 저희 조회수가 예. 작기 때문에 예, 예. 뭐, 기였습니다. 예. 사실 뭐 일개 유튜버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예. 않습니다. 예. 아 너무 예. 낮추시는데. 오 이상한데. 예. 예. 어쨌든 예. 예 지금 전세 요 문제가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 요 예. 보증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전세 사기가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이분 말씀처럼 주위에. 보증금을 못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전세 사기라는 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오. 첫 번째, 예. 진짜 사기죠. 아, 마음 먹고 사기 치는 거. 아. 예. 뭐 공인중개사랑 짜고, 예. 그 다음에 뭐 업체랑 짜고, 다 짜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사기 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사기가 있고, 예. 두 번째, 그냥 돈이 없어서. 아, 내가 예.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아. 못 해주는 경우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또 사기라긴 좀 그런. 예, 이거 사기는 아니죠. 어떻게 예. 보면 사기 칠 의도는 아닌데, 예, 예. 왜냐면 내가 예. 투자를, 예. 갭 투자를 네. 몇백 개를 해버렸어. 아.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 상승장일 때, 예, 예. 또 불장일 때, 네. 사놓으면 무조건 오르니까. 네, 네, 네. 전세, 그러고 전세랑 매매가랑 갭이 또 작으면, 네, 네, 네. 뭐 천만 원 안쪽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몇십 채, 몇백 채를 해버려. 아. 예, 그렇게 해서, 네. 뭐 조금만 올라도 네. 몇십 채, 몇백 채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엄청 수익이 많다. 어. 또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아. 아니, 책도 있었어, 책. 예,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아. 네. 저는 항상 안전한 투자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진짜 싫어했거든요. 아, 그렇죠. 너무 위험이 크기니까.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 사람들이 전세 나가겠다고 막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니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감당이 안 돼서. 예, 예. 지금 제 주위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심지어는 저도 그렇고 아, 한번 힘들었죠. 예. 전세 한번 나가겠다 그러면 예, 예. 이게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몇십 채 몇백 개를 해버리면 정말 감당이 안 되거든요. 한 채도 힘든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 자 그러면 예. 이 해결책은 뭐냐. 이거를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좀 알려달라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네. 그 집을 네. 계약하기 전부터 네. 네.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 예, 미리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죠. 알 수 있어요 그걸?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네. 기본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고수들은 예. 잘 아시는 분들은 예.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더블지님이 알 수가 있습니까 했는데 네. 기본적인 게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죠.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그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하시면 네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주소를 넣으면 네. 등기부 등본 다 떼집니다. 아, 그 집 예. 주소를 예. 이렇게 넣어보면 넣어보면 네, 이렇게 적으면 나오죠. 다 떼집니다. 그래서 네. 그 등기부 등본을 보고 네네. 그 등기부 등본을 떼면 네.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서 압류가 당했는지 또는 뭐 돈을 안 갚아서 압류가 돼 있는지 네네. 또는 대출이 있는지 모든 게 다 나오거든요. 예. 거의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네. 그거를 먼저 봐야지. 그래서 깨끗한 집을 해야죠. 먼저. 아, 보통 근데 예. 부동산에 가게 되면 예. 그거 한번 안내해 줍니다. 네네. 그거는 부동산에서 그걸 안내해 주게 의무가 돼 있어요. 네네. 의무가 돼 있는데 예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예예. 대놓고 사기치는 부동산은 그걸 숨길 수도 있고 조작할 수도 있고 그러네. 업자가 예. 예. 다른 거 뽑아와가지고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떼봐라 본인이 직접 확인해봐라 네네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먼저 기본 중에 기본이죠. 네.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로 등기부가 깨끗하다 등기부 깨끗하다 그러면 네. 아, 별 문제 없겠다 하는데 네네. 이 사람이 네. 세금이 또 많이 밀렸을 수도 있고 곧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어. 그것도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부동산에 예. 얘기해서 이 집 전세 들어가고 싶은데 예. 계약할 때 집주인 네. 지방세납입증명서 국세납입증명서 다 떼온나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예. 그래서 집주인이 문제가 없으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예. 세금 체납된 게 아무것도 없고 네. 하면 당연히 떼주죠. 당연히 떼주죠. 떼는 거야 쉽더라고. 떼는 거 쉽습니다. 네. 뭐 동사무소가 바로 떼주니까 네. 떼는 거 쉬워요. 그래서 네. 계약 칠 때 그 서류를 보자. 네. 또는 미리 보자. 미리 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세금 밀린 게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 해서 부동산에 얘기를 해야죠.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못 떼주겠다 하면 계약 안 해야지. 해야지. 그런 예. 방법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먼저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 법인이냐 예. 또는 개인이냐 네. 또 이게 또 달라. 그렇죠. 개인이면 그나마 조금 괜찮아. 왜냐하면 개인이기 때문에 네. 여러 차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깨끗하고 네. 이 집주인이 세금도 체납 안 됐고 네네. 하면은 좀 안전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네. 법인이면 네네. 이 집 말고 수십 채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법인이면 그렇죠. 그런데 네. 나중에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네. 법적 대응이나 여러 가지 네. 뭐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네. 법인이면 네. 법인 대표한테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심 활동을 못해요.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네네. 또 하나 방법이 네. 계약할 때 그 네. 법인 대표 네. 개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연대보증 각서를 받으십시오. 그냥. 안 해준다고 묻잖아. 그러면 안 해야지 또. 안 해야지. 법인 대표가 예. 나는 이 전세를 돌리지만 원룸, 예. 빌라 이런 네네. 전세를 돌리지만 네. 나는 정말 사기 안 친다. 그리고 나는 자금력도 있고 건전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네네. 전세금 안 돌려줄 위험이 전혀 없다. 그러면 써주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걸 받아야지. 연대보증 각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 예방을 먼저 하는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점, 예. 그런 걸 받기 위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가계약 상태에서 그걸 떼달라. 아닙니다. 집주인한테 떼달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예. 가계약하기 전에 예. 예. 먼저 떼달라 하십시오. 먼저 떼달라 하십시오. 요즘은 네네. 특히 원룸, 뭐 빌라 이런 데가 사고가 많이 터지는데 네네.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다. 세입자 구하기가 힘듭니다. 전세 세입자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세 세입자가 갑이야. 그래서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그래요. 그래서 떼달라.
해달라 하면 예. 다 떼줍니다. 본인이 문제가 없으면 안 떼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내가 떼주고 싶어. 들어오시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난 진짜 문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떼주고 싶어. 예. 그래서 네네. 그런 거를 먼저 하시는 게 좋죠. 아 좋네요. 예, 그래서 그게 네. 됐다 하면은 네. 또 이 집이 네. 보증보험이 또 가입이 가능한지 네.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죠. 예. 아 그거 있으면 좋죠. 그래서 든든하죠. 그렇죠. 예, 네.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지 보증보험 네. 가입이 안 되는 집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가입 가능한지 그거를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든든하죠.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예. 네. 그리고 원룸이나 빌라 같은 경우 보증금이 작으면 네.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기금 대출을 이용하거든요. 아, 그래요? LH 대출 이런 걸 이용해요. 예, 그게 돈이 크더라고요. 예, LH 네. 대출도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가 네. 굉장히 싸. 예. 그래서 LH 대출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LH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 예, 예. LH에서 자체적으로 보증을 다 해줍니다. 아, 예. 그래서 진짜 좋네. 그런 것도 예. 활용을 한번 해보시라. 그러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예방하는 방법이지. 예방하는 방법. 이렇게 다 예방을 하고 전세 계약을 했어. 네. 이렇게 예방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전세 계약을 했는데 예. 돈을 안 줘. 이제 나갈 때 됐는데 돈을 안 줘. 예. 돈을 안 줘. 그러면 일단은 집주인한테 예. 문자, 카톡을 계속 보내야 됩니다. 아. 그럼 뭐 내가 뭐 통화했는데 예. 뭐 돈 주십시오 했는데 네. 통화 녹음을 안 했다. 그러면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 말은 돈 달라고 독촉을 하는 게 돈 달라고 얘기를 독촉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네네. 나중을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거거든요. 아 나가는 것도 그럼 미리 말씀드려요. 당연하죠. 문자로 다 이렇게 남겨 계속 내 언제 나갈 테니까 보증금 뭐 반환 바랍니다 라든지 네. 그런 거를 계속 남겨야 됩니다. 아. 남겨야지 증거가 수집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네. 통화 뭐 녹음을 했다.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네.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이다.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래 생각할 수 있네요. 그래 생각을 많이 해. 저도 그래 생각했어요. 예, 근데 네. 상대방 동의 없어도 법적 네.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내 목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아, 나 거기 있었다고. 내가 이 녹음을 할 때 내가 네. 거기 있었다. 그렇게 들어가야 돼. 내 목소리가 안 들어가고 제 3자 녹음을 한다. 예. 이게 불법이거든요. 아, 그건 도청이야 도청. 아, 도청이니까 그건 안 예. 되고. 내가 없고 나랑 상대가 있는 상태는 상관이 그렇습니다.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녹취에 예. 내 목소리만 들어가면 됩니다. 아, 그럼 대화를 하고 있다 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의 없다. 예, 예. 동의 없어도 내 목소리만 들어가면 되니까 네. 무조건 녹취를 따십시오. 녹취를 예. 따가지고. 네네. 근데 녹취는 예. 나중에 재판을 할 때, 법적 대응을 할 때 네.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네. 녹취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속기록을 만들어야 돼. 귀찮네. 그걸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속기사한테 맡겨야 돼. 아, 또 맡겨야 돼요? 예. 네. 아. 그래서 속기사가 예. 그 속기사 그 인상을 찍어야 돼. 그래야 증거 효력이 되거든요. 네네. 귀찮아. 귀찮네. 돈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귀찮으니까 예. 문자 카톡이 제일 낫지. 그거는 완벽하네. 프린트해서 그냥 제출하면 되니까. 캡처해가지고. 그렇죠. 아. 예. 그렇게 하시고 예, 예. 그 다음에 돈 안 준다. 그러면 내용증명을 또 무조건 보내야죠. 아. 혹자는 네. 어차피 돈 안 주는 거 내용증명 보내봐야 예, 예. 어차피 반송도 되고 집주인이 내용증명 안 받아버리고 거부해버리고. 거부해버리면 어쩌요? 그렇게 하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데 예, 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예. 이것도 증거입니다. 내용증명이 확실한 증거예요. 네. 판사님 제가 내용증명도 보내고 네. 이렇게 독촉활동을 했는데 예, 예. 이 사람이 돈을 안 줍니다. 그게 증거가 되거든요. 반송되면? 반송돼도 보냈는데 반송 자꾸 시킵니다. 아, 그게 다 증거가 된다니까요. 아, 그 횟수도 그러면 나오죠. 내가 보냈다 반송 계속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송됐다 그러면 또 보내야죠. 또 반송됐다 또 보내야죠. 아, 난 독촉활동을 굉장히 예. 많이 했다. 한 세 번 정도 보내야 됩니다. 아~ 세 번 정도 보내는데도 만약에 계속 반송됐다 하면은 예. 이제 그거를 다 캡처 떠가지고 예, 예. 다 제출해야 됩니다. 법원에. 아~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네, 네. 계약된 게부터 예. 이 집주인이 어디 사는지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 예. 계약서상에 주소가 있어요. 예, 예. 계약서상에 주소가 있는데 예, 예. 주민등록상에 주소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한테 예. 실제 거주하는 데는 어디냐 그것도 미리 다 받아놔야 됩니다.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주소를 일단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아~ 계약서상에 주민번호, 전화번호 다 나오기 때문에 주소를 정확하게 받아야지 네. 내용증명 보낼 때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할 때 소장이 날아갈 때 주소가 정확해야지 빨리빨리 진행되거든요. 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예. 결국 돈 안 준다. 결국
시간이 지나는데도 돈 안 준다. 그렇던데 나는 나가야 된다. 나가야 돼. 그 돈 받아가지고 어디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데 이 돈을 못 받고. 네.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이사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가버렸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네요. 예, 이것도 예, 예. 뭐 대부분 아실 텐데 그 1순위 대항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전세를 들어갈 때 전입신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요. 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면 그 다음날 12시부터 1순위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네, 네. 1순위 대항력이 뭐냐. 네. 경매 들어갔을 때 내가 1순위로 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예, 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내가 1순위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1순위가 되고 나서 뒤에 예. 뭐 후순위 대출이 들어온다든지 예, 예. 설정이 들어온다든지 네. 그 소용이 없어. 내가 1순위니까. 그래서 1순위 대항력이 유지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딴 데 전입해버렸다. 오. 지금 다 빼버렸다. 그러면 대항력이 깨져버립니다. 아. 예. 그래서 예. 내가 이사가고 나서 경매가 들어왔다. 예. 낙찰이 됐다. 그럼 내가 1순위 자격을 못 받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네. 아, 이거 예전에도 몇 번 말했던 건데. 얘기했습니다. 예. 그거를 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돼요. 예. 임차권 등기 명령은 네. 아주 간단하거든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전자소송에 네. 들어가서서. 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있어요. 오, 오. 거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걸 하시면 네. 며칠 안 걸려, 이거는. 바로 아, 해주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냥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됩니다. 아, 인터넷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셀프로 하는 방법. 검색하면 오. 엄청 나옵니다. 블로그가. 예. 오. 그거 따라 하시면 돼요. 그거 따라 하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네네. 그거를 하면은 네.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내가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거. 네. 그 효과가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그 집 등기부 등본에 네. 그 올라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찍힙니까? 등기부 등본에 찍히거든요. 집주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아. 그 찍히는 게. 그렇게 찍혀져 있으면 네네. 나중에 팔 때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 찍히면 예예. 돈 돌려줄 수도 있어요. 아~ 좀 지어달라. 지어달라. 예예. 그러면 예예. 집주인이 또 집주인이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으면 근데 그거 내 지어주면 돈 주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거든. 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네. 돈을 받고 지어줘야 돼요. 예. 그러고 예. 또 어떤 집주인은 조금 안다고 예. 뭐 동시 이행 관계가 있으니까 예. 동시에 하자. 내가 돈 줄 테니까 돈 주자마자 바로 바로 동시에 지어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예. 임차권 등기 명령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아, 예. 먼저 돈 받아야지 예. 돈 받고 나서 예, 예. 해지를 해줘도 돼요. 아,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돈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아, 예. 받고 나서 지어줘라. 그렇습니다. 예. 예. 안 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안 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돈 받고 나서 지어주라니까. 그러니까 돈 받고 나서 예. 내가 괘씸해서 내 이때까지 고생 짜증난다. 예. 내가 천천히 풀어줄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런 거는 내가 상황 못 해봤는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 돈만 받으면 되니까. 아 이제 세입자 입장만. 예.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알아서 하시고 예, 예. 만약에 예. 돈을 받았는데 등기명령 이걸 안 풀어준다. 그러면 알아서 그냥 다 풉니다. 예. 다 푸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 예. 안 그러면 뭐 암살당하라. 어쨌든 그거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 예. 야 그런 악덕 세입자가 있다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더블디님은 절대로 전세 못 가겠어 이제 앞으로. 예. 자 어쨌든 예. 어쨌든 뭐, 예.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해서 예. 이제 해소하는 방법도 있고 임차권 등기 명령도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도 안 준다.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예, 예. 그 다음 단계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네네. 전세금 반환 소송이죠. 그렇죠. 지급 명령이나 소송이 있습니다. 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예, 예. 만약에 네네. 내가 전세 들어갈 때 네. 전세권 설정을 했다. 전세권 설정. 아니 그냥 전세권 설정을 해버렸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으로 바로 경매가 되거든요. 오.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야. 집을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방에. 예, 한 방에. 전세권 설정이 돼 있으면 예, 예. 바로 경매 신청됩니다. 아, 전세권 설정이 그리고 강력하네요. 강력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분도 있어. 그래서 전세권 설정이 돼 있으면 바로 예. 경매가 되니까 예. 경매를 바로 넣어버리면 네네. 집주인 또 바로 상환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내가 전세권 설정을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바로 경매를 못 해. 지금 명령이나
전세금 반환 소송 이제 소송을 통해서 네네. 판결을 받으면 네. 그 판결에 의해서 경매가 신청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단계 한 개 더 거쳐야 돼요. 네네. 그래서 판결을 받아야죠. 네네. 소송을 진행해야 돼. 네네. 이것도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검색해보면 전자소송에 다 되거든요. 아 셀프로도 간단하다. 간단하게 됩니다. 아. 이게 절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거 겁나거든요. 예. 변호사 선임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들어요. 보통 뭐 변호사 선임해야 되나 법무사 선임해야 되나 그렇죠. 하는데 네. 그거 필요 없이 본인 알아서 그냥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블로그에 나와 있나요?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 검색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예, 예. 정말 모르겠다 예. 하실 때 저를 찾아오셔도 되는데 예, 예. 제가 만약에 예. 찾아왔는데 예. 너무 고맙다고 예. 돈 좀 드리겠다 하면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좋은 말 해주셨네. 법무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대신 못 해드립니다. 그것만 아시고 예, 예, 예. 예. 상담만 해줄 수 있다. 예, 예. 그것만 아시고 네,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네. 해야 되는데 예, 예. 판사님은 보통 일반인들은 네. 재판을 안 해본 사람이 다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재판을 안 해봤어. 갈 일이 어딨어. 재판을 안 해봤어. 오. 그러니까 재판을 안 해본 사람들의 특징이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돈 안 받았는 게 확실하니까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 안 받았다고 소송 넣으면 네. 판사님이 그래 네 돈 안 받았구나 바로 판결 내주겠지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판사님은 네. 철저히 중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정말 돈 안 받았는지 네네. 돈 받아놓고 딴소리 하는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판사님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돼.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증거입니까? 증거로 판단하는 거죠. 증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카톡 보내라 문자 보내라 내용 증명 보내라 하는 게 그게 전부 다 증거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거 증거를 내주는 그렇죠. 내가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독촉을 했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네. 아직 상환을 안 하고 있다. 그게 다 증거가 되거든요. 아. 그런 증거를 다 첨부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 증거가 다 첨부가 되면 네네. 판사님이 네. 아, 이 사람은 돈 못 받은 게 확실하구나. 왜냐하면 이 재판은 네네. 증거를 내잖아. 네네. 증거를 내면 이 증거를 다시 이 피고한테 보내거든요. 집주인한테 보냅니다. 네네. 이렇게 소송이 들어와서 이런 증거가 제출됐는데 예. 반박해라라고 하거든요. 예, 미리 재판하기 전에 반박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이 문자 보낸 거 다 조작이다. 나는 돈 보냈다. 라고 반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정말 내가 돈 안 받았으면 이 사람 반박할 게 없어.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돈 안 보내기 확실하기 때문에. 네, 네. 뭐 어떤 집주인은 내가 지금 돈 안 보내는 게 맞지만 내가 진짜 돈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어. 네네. 그런 걸 보면은 판사님이 아 돈 안 받은 게 확실하구나 해서 바로 판결 내려주거든요. 네네네. 그거 판결 받으면 예. 이제 경매를 해야죠. 아.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네네. 집을 계약하기 전에 네. 경매가 들어가면 네. 과연 이 낙찰가가 얼마나 될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죠. 아. 그래서 내가 이 원룸을 계약한다, 빌라를 계약한다 네네. 했을 때 네. 그 이 집에 공시가가 얼마인지 네네.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예예. 공시시가가 얼마인지 그것도 홈페이지 파악하고 그것도 보고 예예. 그리고 여기가 거래가 좀 되는지 여기가 또 재개발 구역인지 예예.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구역이다 무슨 구역 안에 예. 원룸이다 빌라다 하면 예. 그래도 거래가 좀 되지 예예. 않겠습니까? 예예. 그렇게 먼저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뭐 경매를 하든 뭘 하든 앞에 뭐 대출이 있든 뭘 하든 무조건 네. 최우선 변제금이 있거든요. 무조건 돈 받아가는 네네. 최우선 변제금이 있는데 그게 사실 얼마 안 돼요. 네, 또 자격도 까다롭고 보증금도 얼마 이상 넘어가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네. 네. 검증을 하고 네네. 이 집에 가치가 어떻는지부터 집주인의 상태 예. 여러 가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거를 다 파악하고 나서 예. 들어가시되 예. 만약에 돈 안 받았을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이 내용이 기본 예. 기본입니다. 기본이야. 예. 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 예, 이 정도 기본으로 상식으로 예. 아셔야 된다. 예. 아마 모르시는 분들 천지일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라서 예예.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대에 예, 요즘같이 전세 사기가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들 할타님의 팁을 더 알고 싶다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본인이 처한 상황을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응원 많이 남겨주시면 신나서 한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또 다음 TV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